가칭 한국교회총연합회가 어제 출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연합의 밀알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연합에 앞장서겠다는 야심찬 포부로 출범한 가칭 한국교회총연합회. 출범 예배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등 모두 15개 교단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애당초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등 7개 교단이 참여하기로 했으나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 협의회 등 8개 교단이 참여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출범 예배 역시 15개 교단장들이 모두 참석함에 따라 한국교회 총연합회, 한교총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설교를 한 예장 합동총회 김선규 총회장은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일치를 이루어 하나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될 때 힘이 있습니다. 하나 될 때 가능합니다. 하나 될 때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 된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더 커짐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실질적인 연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이단 문제에 대해 한교총은 현재 한기총에 속한 교단 중 소위 77정관 이전 가입 교단과 한교연 및 교단장회의 회원 교단을 포괄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원된 연합단체는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성과로 평가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2011년 7월 7일 개정 정관, 약칭 77정관을 기본 틀로 한다. 한교총은 예장합동총회와 예장통합총회, 감리회 등 3개 교단 현직 총회장들이 대표를 맡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교연과 한기총이 잡음과 마찰 없이 완전하게 한교총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교총은 올해 치러지는 대선에서 보수 한국교회를 대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19대 대선에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땅에 한국교회가 당면해 있는 이슬람 문제나 동성애 문제, 목회자 납세 문제, 이단 문제를 우리가 분명한 기독교 입장에서 말하고 반영해야 될 시대라고 봅니다. 한교총이 출범하긴 했지만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한교연과 한기총에 있는 기존 교단과 단체들이 어떻게 합류할지 구체적인 방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까지 한교총에 참여한 교단이 중대형 교단 위주여서 군소교단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미지수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